새로운 구조, 새로운 스트럭처를 매기로 또 구성을 합니다. 지금 에어플레인, 에어라인, 에어포트, 또 에어플레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에어플레인은 에어라인과도 매니투매니, 매니투매니 강의죠. 아니죠. 에어라인이 에어플레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매니투매니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에어플레인 일단 빼놓을게요. 에어라인과 항공사와 공항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이 매니투매니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매니투매니. 매니 관계가 되고, 그리고 에어라인은 에어플레인을, 항공사는 항공기를 해즈매니 하는 관계죠. 해즈매니 관계. 화살표 방향을 조금 바꿔줄까요? 해즈매니 관계이고, 화살표가 얘 하나 있군요. 이 방향,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화살표 보이시나요? 좀 작긴 합니다만, 이런 거 해즈매니 있고, 그리고 에어포트와 에어라인은 매니투매니, 그죠? 화살표가 양방향입니다. 그치? 화살표가 좀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양방향이에요. 그리고 해즈맨이나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에어플레인이 에어라인을 여러 개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라인 항공사가 티켓을 발행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뭐 해즈맨이 관계를 굳이 구성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발행자이니까 티켓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 티켓이 나중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아이템과 인보이스 기억나시죠? 지난 국세청 모듈에서 공부했던, 그죠?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티켓이 아이템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두 개가 서로 딱 만나는 지점이죠. 딱 만나는 지점. 그죠? 요쪽 부분,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과 이렇게 시스템 구성된, 우리 이전에 구성했던 시스템을 여기서 딱 만나도록 구성할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뭐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어라인들, 항공사를 담을 조직은 이미 우리 이미 구성했죠. 엔티티. 엔티티는 비즈니스, 그죠? 비즈니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티켓을 담기 위한 스트럭처로서 티켓을 하나 만들고, 에어플레인과 같은 교통수단을 담기 위해서 트랜스포트라는 걸 하나 담았고, 그리고 공항과 같은 어떤 역사를 담기 위해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먼저 IX에서 믹스해서 좀 돌려놓고 돌아가는 동안에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티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티켓입니다. 보시면은 티켓, 트랜스포트 타입, 운송수단입니다. 이 티켓이 버스표냐, 택시표냐, 지하철표냐,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아이디, 얘는 구체적으로 지하철 메토선의 몇번 차량, 항공기 뭐 번호판, 항공기도 번호판이 있나요? 하여튼 몇번 번호판, 특정한 항공기, 특정한 차량이에요. 또 베리드 언틸은 이 티켓의 유효기간, 데이터 타입은 라이브 데이터 타임으로 했습니다. 데이터 타임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슈드 바이는 누가 발급했는지 유저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엔티티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예요. 그죠? 왜냐니까 탑승자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출발 시각 등등등등, 게이트, 시트, 배기지, 우리 디지털 서티피킷, 발급자의 전자서명. 요게 있어야지 유의한 표가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은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티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도 마찬가지 타입이 있죠. 얘가 비행기냐, 혹은 선박이냐, 기차냐 등등이고, 그리고 얘의 고유한 번호, 우리 정원, 용도가 승객을 태우기 위한 것이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냐 등등의 용도가 있겠죠. 이 트랜스포트 운송수단입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있죠. 터미널 볼까요? 자, 터미널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간단해. 일단은 주소, 이름, 전화번호, 타입은 이게 공항인지, 부두인지, 버스 터미널인지, 혹은 기차역인지, 지하철역인지 등등의 타입이에요. 여기 터미널입니다. 그죠? 얘는 이제 belong to nation, 국가에 소속되고, 그리고 many to many 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터미널, 공항과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 운송수단. 운송수단 간의 매니 투 매니 관계이고. 그리고 터미널과 또한 요 뭐예요? 엔티티들. 엔티티들하고도 매니 투 매니 관계가 되겠죠. 그것도 따로 구성하겠습니다. 요거 엔티티즈. 어떤 엔티티냐니까 항공사나 뭐 버스 회사, 뭐 금호고속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엔티티 하고도 many to many에서 구성이 되겠죠. 터미널즈 엔티티즈 할까요? 터미널즈 엔티티. 이렇게 many to many 관계. 엔티티에 대해서 엘리어스를 하나 구성해 놓을까요? 데모 엔티티즈 엔티티. 엔티티즈 엔티티. 하고 그리고 요것은 그대로 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나중에 일단은 요걸 조금은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고 엔티티도 동일하게 요걸 구성을 해 줘야 되겠죠. 엔티티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도 many to many에서 여러분 관계. 그냥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터미널즈. 이거 터미널. 이거 터미널즈 엔티티즈. 엔티티즈 엔티티즈. 하고 마찬가지 엘리어스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요거는 지금은 동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스 넣어줄까요? 엘리어스 데모 터미널즈 터미널.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일단은 주석으로 처리해 놓죠. 그리고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해 놨다.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에서 봤던 이런 형태. 그죠? 에어라인, 항공사와 에어플레인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엔티티와 터미널 간의 매니 투 매니 관계가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아시아나도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뭐 여러 국적의 국가의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항공은 인천공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공항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광주공항도 이용을 하고 다 이용을 하죠. 따라서 공항들과 항공사들의 관계는 many to many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다음에 볼까요? 다 들어가 있군요. IX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잠시 멈췄다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터미널 있었고, 그리고 터미널에 대한 요 미그레이션 파일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파일 미그레이션 파일이죠 있고, 그리고 터미널즈 트랜스포트. 터미널과 트랜스포트가 many to many 관계잖아요. 그죠? 따라서 터미널 트랜스포트 미그레이션 파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터미널과 트랜스포트의 스키마 파일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파일은. 그죠? 매니 투 매니 관계니까.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이러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죠. 아이템,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티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미그레이션 파일, 새로 구성되어 있는 미그레이션 파일들이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기 있는 터미널, 트랜스포트, 티켓, 그리고 터미널과 트랜스포트 사이의 관계 있는데, 그죠? 그리고 티켓에 대해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티켓, 이 네 가지 스트럭트와 미그레이션 파일들이 어떻게 서로 동작하는지, 움직이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